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우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이명우와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오늘도 이명우 관련한 뉴스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명우는요, 대세 가수예요. 대세 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명우 움직임 자체가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우를 뉴스 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이명웅이 단독 리얼리티 예능이죠. 마이 리틀 히어로의 5회 방송에서 함께 나왔던 게스트 궤도 씨예요. 과학 유튜버죠. 우주 과학자이고 천문 과학자인 궤도 씨와 이렇게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궤도 씨가 바라본 이명웅은 과연 어떤 아티스트, 인간인가, 사람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은 뭐냐면요, 이명웅 관련해서 또다시 이명웅의 음악 세계를 평론한 책이, 두 번째 책이 나왔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세 번째 업로드예요. 궤도 씨가 앵커리 똑TV에 나와서 이연경 아나운서입니다.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가수 이명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이 가요. 가수로서 그리고 인간 이명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 궤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명웅 씨를 직접 만나면은 정말 괜찮고 훌륭한 친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TV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실제로 만나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아티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궤도 씨가 너무 공감이 가요. 그러면서 의리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6월인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축할 그때 당시에 본인은 그 월드컵 경기장 앞쪽에 결혼식장에 참여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정도로 의리가 있는, 그 바쁜 와중에도 형이 왔다고, 형 아우 사이거든요. 궤도 씨가 1983년생이고 이명웅이 1991년생, 41, 33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형 아우 사이인데 본인을 보러 온 이명웅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의리가 대단한 친구다. 그 바쁜 와중에도 형이 여기 인근에 결혼식에 왔다고 찾아올 정도로 의리가 있는, 정말 진정성 있는 친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 아티스트로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대단하다. 호기심은요, 이 예술가이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호기심이 있어야 창조를 할수 있거든요. 호기심이 대단한 친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이 리틀 히어로의 5회 마지막 방송이 나온 이후에 라이브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이 생방송을 하는 걸 보고 이명웅은 안전한 길을 가지 않는다, 외줄 타기를 하는 예술가, 아티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대형 가수 슈퍼스타가 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이런 생방송을 하겠는가? MR을 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없다, 자신감이 없으면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아티스트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영웅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수 있었던 것의 그 근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력, 이 인기의 동력, 에너지의 근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웅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다, 좀 오래 갈 것이다, 지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명웅의 이 인기의 에너지가 영웅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영웅시대에는 이명웅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원으로서 버리지 않는다는 게, 이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명웅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속성이 있는 인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공감이 가요.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자, 궤도 씨의 설명이 너무 공감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책, 우리는 왜 이명웅을 사랑하는가라는 책이 지금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술 베스트셀러 1위인데,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명웅을 사랑하는가, 조이라고 하는 언론인 기자가 쓴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또 이명웅의 음악 세계를 평론한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책이에요. 이게 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몰랐던 이명웅 이야기라는 책이 뭐냐면요,
28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임영웅의 음악 세계를 평론한 거예요.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이런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음악 평론가이자 언론인인 조성진 씨인데요. 자, 이 책 속에 보면요. 전문가 이제 28명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책에 드라마 음악 감독인 최철호 씨는 임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가들처럼 힘을 뺄 줄 아는 가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가들처럼 힘을 뺄 줄 아는 가수다라고 드라마 음악 감독 최철호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한 분은 뭐냐면 임영웅 밴드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정상금 세션 기타리스트예요. 이성열 씨는 임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본인이 30년 넘게 기타를 쳤는데 무대에서 그래서 수많은 스타 가수들과 팬들을 봤지만 임영웅의 경우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신기할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타리스트 이성열 씨가. 그리고 음악감독 권태희 씨는 또 임영웅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재밌어요. 크로스오버의 혁명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수다 이런 설명이에요. 크로스오버의 혁명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임영웅에 대해서 스케일이 큰 무대에서도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형 가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악감독 권태훈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책 속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모두 28명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주현미 밴드마스터인데요. 이반석 씨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100년 가요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요시장에서 이렇게 큰 존재감을 보여준 가수는 처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0년 가요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한 3년 동안에 가요시장을 이렇게 장악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가요사상 최고의 남자 가수의 3명을 뽑는다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남인수, 조용필, 임영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 속에서요. 주현미 밴드마스터인 이반석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출판사가 같아요. 한스 미디어라고요. 말하자면은 자, 이 책의 출판사하고 같아요. 한스 미디어가. 여기 보이시죠? 한스미디어.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스미디어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이명 코인을 태우려고 하는 냄새가 나긴 해도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 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고요. 읽어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이명을 가까이 본 전문가 그리고 궤도씨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함께 방송을 촬영한 사람이 바라본 이명웅의 모습은 정말 이런 거다. 진정성도 있고 의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가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서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이 또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촬영했던 마이리틀 히어로에 촬영했던 궤도씨 형 아우사인 궤도씨가 말하는 임영웅에 대해서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이 우리가 몰랐던 이 영웅시대의 임영웅의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8명의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가수 임영웅은 어떤 가수이고 여기는 뭐 음악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도씨가 이야기한 것이 더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이 책에서는 좀 음악세계를 잘 설명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두 번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궤도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